이제 좀 본론으로 좀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제 요네오시타인 자연계의 거의 메인 축이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이 쟁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연계 방법론이라고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거 대동소이한다. 결국은 이제 자산을 내려주는 방법은 무상이전, 무상이전 빼고 내려주는 방법은 증여로 내리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연금보험으로 내리는 이세 가지 방법이죠. 이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이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 보호과정을 내려가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요원대공신탁이라는 컨트롤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걸 좀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 이제 증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단순 증여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고, 최근에 뭐 신동욱 사례도 결국 이제 이 효도사기라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슈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제, 아, 그냥 주면 안 되겠다. 민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조건부로 증여할 수 있다. 그래서 효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뺏을 수 있는 이 해제 조건부를 넣어서 조건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무 부담을 시켜서 이제 부담부 증여, 이거 세법상 말고 민법상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조건부 증여, 또는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효도 계약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최근에 고객 상담하다 보니까 이 조건부 증여라는 그 소송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위반하면 어떡해? 위반하면 안 돌려주면 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부자지간, 뭐 부부지간, 소송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제가 이제 고안해 낸 게, 아, 조건부 증여 플러스 신탁을 쓰자. 그래서 이제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 안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여러 가지 이제 배임망득하면 뺏을 수,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지만, 신탁 계약을 유지할 것, 이 조건을 넣었고요. 신탁 계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걸 처분하거나 차입하거나, 기타 어떤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증여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받을 때는 받고 난다 말고, 받을 때와 동시에 이 신탁 계약을, 와 도장을 찍어라. 도장을 찍어야 내가 나한테 준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다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주기 전에 합의를 해놓고 줄때 동시에 찍고 등기도 동시에 그냥 접수시켜버리는 뭐 그런 구조돼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증여안심 신탁, 안심하고 증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실제 요거는 꽤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 한번 더이 이슈 다룰 텐데, 이제 절세까지 연계시켜서 할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증여 신탁. 이게 신탁은 이제 가장 아까 전 직접 분리 기능 중에 하나가, 아, 순위도 나눌 수 있지만 원본을 누구한테 주고, 여기 나오면 임대료 수익을 누구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본과 이익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같으면 주식을 신탁에 맡기고, 배당 청구권을 아들한테 주는 뭐 그런 식의 컨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이제 이익만 증여하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주식의 배당, 그다음에 그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이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분들한테 주는, 이거는 세대 차이. 아버지는 소득세 구간의 최고 구간, 40% 구간인데, 아들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사실 15.4% 이 구간 차이를 활용하는 상품이거든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주면 이제 안 되니까 뭔가 조건을 답니다. 결혼하면, 자녀 출산하면, 뭐 대학 교육하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해서 인센티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치사하지만 돈으로 바람직한 삶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을 실제 고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호. 결국은 이제 뒤에도 조금 사례로 설명드리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슬픈 게 이제 그 인지가 조금씩 떨어지는 국면이 옵니다. 아, 이제 통계치를 보이지만 85세 이상은 4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고 돌아가신다는 이 통계치가 있는데, 그럴 때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상당히 강하죠. 주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생전에 자녀 간에 이제 향후에 있을 상속 가지고 분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재산 보호 신탁, Asset Protection Trust라고 해서, 이거 다 이제 이 미국에 다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벤치마크 해와서 국산화시켜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상속 쪽은 이제 유언서를 쓰거나, 아까 했던 유언 신탁을 하거나, 이제 메인은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안심해고 신탁은 이제 저희 회사의 독특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빼고요. 유언은 뒤에 설명드렸죠. 유언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언은 재산 배분만 할수 있는 거죠. 공정을 받아놔도 재산 배분만 할수 있고 1세대만 할수 있는 거고, 내가 약간 인지장애에서 뭐 자폐증세라도 쓰면 기존에 했던 유언 공정이 또 무효가 돼요. 이런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주려고 하면, 살아생전에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해서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분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돼서 이게 이제 제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언대용 신탁 안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 본인들의 고민거리들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뭐 균등 배분하는 것도 있고 차등 배분도 있고 유류는 무시하고 배분하시는 분이 한 40% 이상 됩니다. 뭐 즉시 배분도 할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배분할 수도 있고 용도 제한 병원 건물을 개업할 때까지만 계약 자금으로만 쓰라. 개업할 때 병원 매입 자금으로 쓰라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여 상속 연금보험 이 전체를 다 리뷰를 해서 가장 최적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탁을 왜 하느냐 아까도 조금 얘기가 됐었는데 신탁은 사실 이제 기존의 민법상 제도 민법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들이 있어서 신탁이 지금 많이 활용을 좀 하는 이제 초기에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했지만 증여 증여를 하게 되면 뭐다 좋죠. 자녀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이론상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집에 자주 못 내려가고 이제 고향이 경주인데 1년에 한 대여섯 번 밖에 못 내렸고.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주고 나면 이제 마음이 바뀌죠. 특히나 이제 며느리나 사위 그래서 이제 혈족도 그럴 수 있지만 혈족 말고 법률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사고를 치고 하다 보면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가장 큰 문제 소유권이 완전하게 잊는다. 돌려받을 수 없다.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까 지금 중년 안심 통탁을 해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 유언 가게 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상속 분쟁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공동 상속 제도 취하면서 이제 비율을 법에 정해놨잖아요. 안 싸울 것 같은데 진짜 싸웁니다. 사실은 형님은 유학 가는데 유학비 3억 준거 아니냐. 그럼 남아 있는 가지고 N분의 1 하면 짜증 나겠죠. 뭐 그런 거. 결혼할 때 누구는 집 사주고, 누구는 집 사주고 상관 사는데 아파트는 엄청 오르고 상관 안 올랐어. 그것도 싸우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속 분쟁을 민법 제도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지요. 유언공증 대부분의 변호사나 뭐 법무사님이시나 뭐 회계사, 세무사분 다들 유언공증 있으면 충분한데 왜 신탁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 하시는데 뒤에 살펴볼 것처럼 유언공증은 어느 순간에 종이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공증을 하시는 분들은 신탁으로 유입시키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누군가 챙겨줘야 된다. 왜냐면 장애 자녀가 있다. 낭비병 있는 아내, 낭비병 있는 자녀가 있다. 이러면 상속 재산을 물려줘 본들 뭐 1년도 안 돼서 다 날릴 수도 있고 저희 고객들 중에 한 분은 이제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까지 한 12억 정도로 사모님이 돈을 날린 거예요. 광주 말로 개평이라고 개평. 저는 도박을 개평을 하다가 그 개평을 처음 들어봤는데 광주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모님 귀가 얇아가지고 비상현 주식회사에서 한 6억 날리고 다단계에 또 옥돌 매트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12억 정도 날린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한 30억 정도 물려주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 물려줘봐야 이거 몇년못갈 거다.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 통이 넓거든요. 통이 넓고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 통이 넓어서 막그 주변에 이 잡다한 세력들이 많죠. 소위 말하는 뻥파리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된 경우인데 하여튼 그런 데 많아서 이런 분들은 그냥 가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탁 쓰게 했는데 문제는 이분은 이제 둘다 결혼을 두 번씩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난이도 있는 작업입니다. 제가 그때는 한 다섯 번 만나서 겨우 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왜냐 그분이 80세인데 자기 얘기를 하질 않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면 사모님한테 아파트랑 살집 5억 해서 이제 한 10억 정도를 배분하고 아파트를 우리가 신탁으로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유지할게. 5억은 매월 200만 원씩 그분이 선생님이라서 이제 300만 원 연금 나오니까 200만 원 정도씩 매월 기다리니까 주겠다라고 하고 짜들었는데 저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 알고 봤더니 이제 사모님 넘어가면 사모님 돌아가시면 그 돈이 자기 애가 아닌 전 남편의 애한테 내려가잖아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차마 점잖게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해도 두삼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방법을 바꿨죠. 그냥 모든 자산은 본인 아들한테 준다. 대신에 이 재산은 신탁을 유지해서 나머지 자산 배분하고 아파트하고 5억은 그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그냥 쓰게 만들어주라는.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아 바로 이거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아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분들 경제관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다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특별하게 뭔가 부양을 해야 되거나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주고 요즘 이제 유행한 트렌드는 이제 이게 결혼 이후에 조기 이혼율이 높아가지고 아 이걸
줬더니 친구들 보니까 준비했다고 아파트 10억짜리 줬더니 6억까지 비과세 증대되니까 배우자한테 6억 주고 있다가 한 2년 지나서 이혼을 했네. 그럼 이제 이 반톱짜리는 그 여자 거잖아요. 그 며느리 거고 그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도 신탁에 씌워 정리하는 거지. 너 그거 잘 살면 풀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엄마의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문제 해결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후견 제도는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후견 제도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후견이 친족 후견인들의 재산 편취행위들은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짧은데 일본을 가보면 2014년도에 크게 화두가 된게 변호사인 후견인들이 후견인 재산을 횡령을 해가지고 크게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 친족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항상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대부분이 그 후견 지원 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주로 재산의 원본은 일단 신탁사에 넣어놓고 월 지급 금액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인출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 시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꽤 크다고 봐요.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험청구권. 이 생명보험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피보험자가 죽어야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본인 어머니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서 10억이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후견인이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거의 몇년 만에 다 탕진해버리는 뭐 이런 사례들이 실제 사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강제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생명보험청구권을 신탁에 맡기고 보험금이 누르면 신탁의 수익자에서 받되 실제 자녀분들을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해놓고 자녀분들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돈을 이렇게 차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게 미국, 일본은 꽤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아직 좀뭐 생명 경시 현상 뭐 그런 걸좀 얘기하는데 이건 또 조만간에 좀 도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하니까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포도를 받으려면 부모니까 뒤집혀야 한다. 요즘 노후회사의 농담처럼 못가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이런 일도 있었죠. 부모에게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건 남을 나라 하고 심지어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려고 했는데요. 아들을 상대로 낸 재산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일명 포도가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효자 방지법이 도입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불효자에게 재산을 쉽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현행법상 한번 증여한 재산을 물려받는 건 쉽지 않은데요.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소모금 이익까지 반환하라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국 19세 이상 56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국민이 부모 자녀 간의 포도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아무래도 5, 60대의 찬성률이 높았고요. 20대가 찬성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혈륜,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진다고 하죠. 혈륜을 법률로 규제해야 하는 현실이 연말을 조금은 씁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2015년도에 대구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도가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 민법상의 조건부 정렬에 부담부 정렬로 해서, 실제 사례는, 요 사례 말고 실제 대부분 사례는 이제 한옥 주택을 애한테, 아들한테 주면서 이제 한 달에 몇번 찾아오고, 용돈도 일부 주고 이렇게 하다 그랬는데 아들이 마음이 달라지면서 바꿔 한다는. 그래서 대부분까지 가서 이제 승소를 확인했는데, 이제 승소해봐야 의미가 없죠. 왜냐고 그렇게 착지고 살고. 근데 특히나 요 케이스는 괜찮은데 신동 사례 들어가보면 신동이가 할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거를 이전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돌려받기가 상당히 난해한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 협도계약서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제 작동을 끝까지 가보게 되면 엄청나게 불필요한 계약서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신탁을 활용한다는 얘기로 좀 가고요. 유언공증. 그러면 이제 유언공증을 그 생전에 주는 게 증명에 이제 연결된 게 효도계약서인데,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게 맞는 거냐? 저는 맞다고 보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증의 효력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민법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유흥 공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 기존 유흥과 접촉되는 유흥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유흥은 철회되는 겁니다. 이제 공정을 해놓고 자필 증서만 있어도 자필 증서 유한 공정 무효가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정치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종이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측면 이게 유흥 공정을 해놓고 이제 집행하러 금융사에 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모 증권사에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한테 증액을 준 거예요. 100억 정도 되는 상장 주식을 아들한테 주는 유흥 공정을 체결해놓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유흥 공정서 가지고 증권사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유언을 받은 유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에다 집행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본 이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하죠. 민법을 찾아봤더니 공정 언제든지 처리 가능하고 이 사람이 의사상태 있는 상태에서 한 건지 아닌지 공정도 가끔씩 무효가 되고 그래서 금액이 한 3-4억만 돼도 안 내주거든요. 그럼 상속인 전원 동의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정 효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건 실제 사례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의외로 공정에 따른 집행이 좀 손쉬운데 이 금융사에 오면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줬다가 다른 상속인들이 뭔 소리냐 그 뒤에 날짜로 자필 유언증서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 복잡한 법률 소송들이 증명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못 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유언을 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유흥 공정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걸 바꾸게 되면 나와 내 동생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엄청 고민을 하고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대부분에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 우리 민법 체계상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자유로운데 이런 공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유언 철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무효가 된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유언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그런 구조가 되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자녀분들이 상담할 때 유언공정서를 가지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옵니다. 막 리스크 이만큼 해가지고 은행 예금부터 주식, 집까지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 본인이 직접 부모님 모시고 계실 때 모시고 때 신변을 본인이 확보하기 때문에 다른 뭐 유언을 남기는 그런 구조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다고 본인이 아버님을 지키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의기양양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신탁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건물 공사 중에 발견한 금괴 3개, 혹시 무엇으로 치를 가르쳤는고 30대 건축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금괴는 집주인 할머니의 숨진 남편이 최근에 숨겨놓은 건데 할머니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설명을 시켰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테리어업자 조모 씨는 2층을 둘러보다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붙박이장 바닥이 20cm 정도 깊이로 파여 있었는데 그 안에 1kg짜리 금 130여 개가 차곡차곡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65억 원어치였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사장님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그런 걸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중 없는 거라 생각을 판단해서 하지만 연인과 함께 건물로 몰래 들어가 금괴를 모두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게 웬 행진하며 금괴 90여 개를 팔아 21억 원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고 유흥비로 하루 수백만 원씩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피의자는 흥친 금괴를 팔아 이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돈벼락을 받고 불과 만 후에 조씨는 연인을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그러자 조씨의 연인은 조씨를 찾아달라고 친구를 뺏어버리고 지난달아 금괴를 이상하게 여긴 신부름센터 직원의 신고로 조씨는 경찰에 별미를 잡혔습니다. 금괴의 진짜 주인은 치매를 앓다 지난 2003년 숨진 박모씨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금밖에 없다면서 돈이 있을 때마다 금괴를 사모은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였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니까 장롱 밑에 있는 거를 유효같이 얘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겁니다. 그쪽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지 105일 만에 건물의 조씨에게는
금괴 40여 개와 현금 2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SBS 홍관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여자를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완전 법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한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안타까운 사례죠. 강의 목적 외에 말씀드리면 강의 목적으로 가면 사실 요즘 최근에 신한은행 이런 데서 이제 금괴를 많이 팝니다. 신분금괴를 많이 해서 5년만 지나고 하면 상속수당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안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기록이 없던 시절이 아니라 과거에 기록이 없던 금괴를 어떻게 구하면 그걸 뭐 이렇게 그냥 세금 안 내서 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뭐 조폐공사 거기 찍힌 실물 공고 금물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전거 주는 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내용인데 지금 일본처럼 이렇게 어디다 또 짝막가 놓으면 이제 더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사실 모릅니다. 진짜 이 예상만 배신 안 했어도 이 둘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요거의 2막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 2막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한테 모든 자산을 다 준다라고 요 공증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금괴 40몇 개, 요게 이제 배우자한테, 할머니한테 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이 후견이 되겠다고 막 찾아오고 해서 후견제도의 근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SBS 보도가 뒤에 후속타로 있었는데, 그건 이제 따로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이게 금 사가지고 그냥 짱박아도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알려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은행 대금고에 넣어놓 차니, 그것도 불안한 거지, 이게. 이제 무자료 거래를 하려고 한 건데, 금고에 넣으면 뭔가 자료 거래처럼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 숨겨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좀 누구한테는 알려줘야 될 상황 같고요. 또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50억 원대 토지를 소유한 60대 노인에게 접근한 뒤, 땅을 뺏는 일당이 도착했습니다. 정신 질환이 걸린 노인이 주변 교류 없이 혼자 사는 점을 알고 납치해 정신병원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재동의 백종남 비슷한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며 생활하던 67살 A씨. 2015년 1월 살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로 권정환 남성 3명이 들이다 뺐습니다. 지금은 혼인자가 운전했으면 너만 자신들이 안기부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들은 A씨를 가짜고짜 전기충격으로 공격했습니다. 총책 45살 정모씨의 지시를 받은 일당들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50억원대 땅을 빼앗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데다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일당은 이후 A씨를 납치 감금한 뒤에 서류를 조작해 A씨 땅의 소유지를 정씨로 변경했습니다. 또 일당 중 한 명은 60대 여성과 A씨가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요건이 의사 한 명의 진료와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강제 입원 2015년 말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정씨 등은 A씨의 토지를 팔아 챙긴 30억 원을 부동산 투기와 카지노 등으로 환생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정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예, 원래 이거보다 더 흠한 사건들이 많은데 강의 목적한 그나마 좀 난이도가 좀 낮은 괜찮은 걸로 좀 골라봤는데요. 실제 과거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정신병원을 감독시킨다는 얘기들이 방황 들렸고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긴 지금은 좀 보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기 바뀌어서 이제 의사 한 명하고 가족 분이 플러스 이제 외부 의사까지 입회하에 뭔가 작동되도록 해놨는데 이게 정신병원의 수입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침대 하나당 월 250이라고 그래요. 국가 지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침대를 채우는 거지.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죠. 예, 상당히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고 하긴 하나 우리나라 정신병 감금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일 잘못한 거는 자식들 잘못했죠. 왜 그 지금 가건물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는 자식들이 잘못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해서 결혼시키고 뭐 증여 계약서 위조하고 매매 계약서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 결국은 이제 재산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방법이. 예. 주자님 불안하고,
안주자는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가는 거죠. 우리 같은 데 신탁 맡겨놓고, 범인 표지부를 딱 떼봤는데 이런 애들이 신용고 신탁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사고, 장난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증기 충격으로 해도, 우리는, 우리 대표자 도장이 있어야만 등기가 될 텐데, 우리 회사 와서 우리를 증기 충격 위험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회사를 탁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의 소유권 이전에는 이만큼 강력한 재산 보호 기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 고객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얘기하다 보면, 등교로 왔는데, 굳이 노인이신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신탁을 이렇게 맡겨두시라. 신탁을 아니면 자녀분한테라도 신탁을 맡겨서 일단 재산이 뺏기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사례를 가지고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 신탁 사례를 이제, 뭐, 국내는 사실,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프라이빗에 있는 구조고, 뭐 우리 회사 고객을 공개하자니, 그것도 모르고, 타사 고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마 등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옆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마이클 잭슨 사례가 이제 실제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마이클 잭슨 치고, 트러스트라고 치면, 마이클 잭슨이 친필 사인이 적힌 신탁이 스캔돼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찾아본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신탁이 다 이런 겁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2009년도에 사망을 했고요. 어린 자녀, 미성년 자녀 3명, 그 다음에 그때 당시 79세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산가들의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제 수탁자는 생전에 자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자기 신탁. 미국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본인이 죽게 되면 본향 일했던 변호사, 음악감독, 회계사 3명이 공동수탁을 해달라. 그 친구들이 못하면 상사신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수탁자를 이렇게 지정해놨고요. 생전에는 수익 100% 전부 본인 기속이고 본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배분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20%는 떼가지고 본인이 자신한테 기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엄마를 위한 신탁, 반은 자녀를 위한 신탁 해놨고 자녀들은 균등 배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마그네스는 고민했겠죠. 이 애들한테 줘봐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분 나이에 맞게끔 20세까지는 공동수탁자들이 의사결정하고 20세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일정 부분 신탁의 원본을 영화에 나오듯이 생일날 그걸 지급하게 되는 마그네스는 한 조 단위까지 자산이 있었던 걸 봐서는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요 국내 사례로 잠시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안전하죠. 돌아가셔도 미성년자까지 다 보호가 되고 좋은데 이게 이제 최진실 사례인데 이게 이제 최진실이가 이혼하고 되게 좀 불운 이 집안이 되게 좀 불운한 것 같아요. 국민 배우 이런 칭송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혼하고 사망하니까 이제 남편 조성민이 나타나서 이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혼한 건 아시겠지만 상속권이 없지만. 미성년 애한테 내려간 재산에 대한 친권자가 이제 조성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왔고 최진실 어머니하고 엄청 싸워서 결국은 조성민이 손을 들었죠. 손을 들었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최진실법 우리가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되는 걸 일단 법상 막아놓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경우가 되면 법원의 어떤 의사결정을 받아서 친권자를 하거나 요원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탁을 해놓으면 사실 깔끔하게 이런 게 해결이 되게 되고요. 신탁을 해놓고 내 사후에는 할머니가 친권 행사로 유언서를 만들고 재산을 신탁에 넣어놓고 할머니가 신탁에 운용신권자를 지정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깔끔하게 해결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가 가수 김광석 사례인데요. 가수 김광석이 이제 죽기 전에 다시 부르기 원 내장 영어권을 아버지한테 주는 양도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이 양도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김광석 와이프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갔었죠. 가서 이제 결국은 이 소송은 이제 중간에 합의를 해서 김광석의 딸한테 주기로 한 것까지가 이제 한동안 기사에 나왔었는데 그 뒤로 알고 봤더니 그 합의한 날에 이미 딸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 기자가 열심히 이걸 봐서 이게 그
김홍선 전, 아, 그 와이퍼가 살해한 거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결국 이제 신탁을 활용하시면 결국 계약서도 완벽하게 끝나드리고, 이제 이게 중고는 금강석이 제 군대에서도 자살했거든요. 군대 훈련소에서 자살했습니다. 뭔가 이게 심리적인 뭔가 그게 있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본인 상속권 밑으로 내려가니까,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로 안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살 돈이 없다 판단하고 이제 준 건데, 이 변호사를 좀 만나서 잘 했으면 오히려 또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탁 활용하면 이 현명한 유산 플랜을 짤 수 있다. 근데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건 대응 신탁의 개념은 이제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조문을 그대로 지금 따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익 신탁 구조에서는 위탁자가 함부로 수익자를 못 바꾸는데, 이 요원 대응 신탁은 요원에 준한다 라고 봐서 이제 수익자의 동의도 없이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법에다가 부여를 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원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후 수익자의 권리, 이거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이제 수익권 자체를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에 취득한다는 거고요. 2호는 위탁자 생전에 취득하지만 거부 청구권은 사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 이용입니다. 그래서 1호와 2호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못 느끼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1호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1, 2호의 차이는 저도 사실 열심히 보지만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생전에 수익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강제집행 쪽도 그러고 다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조가 이제 연속 수익자. 유언 공정은 이제 딱 한 번에 유언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 사후에 배우자한테 갔다가 배우자 사후에 잔존분한테 몇 대 몇을 나눠주라. 그 다음에 더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손자에 어떻게 나눠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N차까지 이론상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일본은 30년 제한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그 제한을 넘어서 N차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제가 정비가 안 돼서 저희는 N차는 활용 못하고 2차까지, 그 1차 연속자 한 명인 경우 2차까지를 만들어 드린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제만 증비가 되면 다양하게 이 복수 세대까지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큰아들한테로 갔다가 큰아들의 손자 아기가 아닌 둘째 아들의 손자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구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세제 증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적동이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원대응 신탁의 개념이에요. 결국 이제 수익자의 권리가 위탁자 사망 시점에 발생한다. 그거를 세대 세대를 이어서 계속 내릴 수 있다. 그럼 결국 이제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이 돈은 내가 번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사후에도 계속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내가 정할 수 있다. 되게 파워풀한 개념이죠. 네, 이걸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했지만 유언 신탁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이제 유언 대응 신탁은 계약 구조인데, 유언 신탁은 유언에 따라서 신탁이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걸 제가 좀 이미지화 시켜보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전에 저희랑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신탁 계산을 저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이제 금전 다 그래서 통으로 이전을 하고, 생전에는 내 거다. 생전에는 내 거다. 그럼 내가 죽게 되면, 이제 뭐 배우자한테, 배우자 죽게 되면 자녀분한테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수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이걸 이제 시기적으로 좀 나눠보게 되면, 저희가 통상 이제 그 이 유언대응 신탁은 자산 전체를 내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상속 설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로 짜져내야 되고, 자녀분들의 관계, 자녀분들의 건강 상태, 자녀분들의 경제 능력 다 고려해서 저희가 다 상담을 해서 최적의 상속 설계를 고객과 같이 합니다. 한 다음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생전에는 언제든지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변경 가능합니다. 재산 증식이나 수익 교부 목적으로 쓰고요. 돌아가시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 사후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배분해 해서 끝내는 게 있고, 아까 했지만 뭐 자녀나 손자녀 쪽으로 연속시켜 내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신탁이 유지가 된 다음에 뭐 손자가 45세까지
아니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신탁은 유지하고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작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생전에 추가 변경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 기능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나 상담을 해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설계를 하시면 되니까 상담가들이나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나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보고 작품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대학서를 끊어서 계약대로 이용해드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금융사들이 쓰는 계약의 양식은 이 양식입니다. 개별 신탁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이게 약간 기본 계약을 만들고 그 밑에 자산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돈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금전 신탁, 부동산 신탁 두 개를 밑에다 체결하고 뭐 지금 나머지 주식 있으면 이제 유가증권 신탁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뭐 골프장 회원권 등등 있게 되면 이제 금전 채권 신탁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약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종합재산 신탁, 하나의 신탁 계약 안에 복수의 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탁 계약 구조도 가능한데, 이게 이제 종합재산 신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계약서는 하나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그 안에 이제 부동산, 증권, 금전 채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무에서는 다 왼쪽 방식을 취하고, 우리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오른쪽 방식을 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장단점은 뭐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미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이 정도 개별 신탁 구조 안에서 자산별로 계약 체결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왜 신탁이냐 이걸 한번 이제 또 왜냐면 다른 금융수단도 많은데 왜 신탁이냐, 이게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자산권리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봅니다. 이게 신탁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마 펀드 사시면, 펀드 사는 내 돈을 맡기면 운영해주는 지펀 투자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투자일임업 있습니다. 돈을 맡기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해달라고 이렇게 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신탁이 제일 이 자산관리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산관리 기능도 셋 다 강하지만 재산 전환 기능이 있는 거는 신탁하고 펀드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사격리 기능, 펀드하고 신탁이 있고, 맞춤형 서비스, 이거는 이제 펀드는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설계 요소까지 감안하면 자산권리업 중에는 신탁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탁은 도산경리 재산관리 기능 플러스 마음대로 설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고령사회를 위한 맞춤형 신탁, 뭐 상속신탁 이런 구조에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점은 뭐 생전의 종합배상관리, 사후의 유산배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연속 기능, 그 다음에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고, 도산재련도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내가 신탁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니즈를 아까처럼 재산보호, 내가 원하는 재산배분, 그 다음에 분쟁 예방, 이런 기능들 다 얘기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는 건 이제 사후에 우리가 집행을, 우리가 이번 집행자가 돼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잔재분들이 서로 만나서 합의서를 쓸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가 직접 부동산 등기 신청까지 우리 법인 인감으로 다 해결한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신탁 설계나 상담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신탁은 이제 결국은 우리 돈을 내려주려고 하는 부모 세대의 라이프타임하고 배우자나 잔재부 가족들의 생애를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고, 이제 돈을 주시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안 좋은 시기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걸 신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신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치매 걸려서 세상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까 사례처럼. 네. 아니면 치매 걸려서 자녀분들이 후배 신청하면서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내 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가 후견인이라고 엄청 싸우고 이상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나는 싫다, 그러면 내가 평생시절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믿을 만한 뭐 큰아들이든 둘째 딸이든 누구를 지정해 놓으면 그 친구가 신탁 전체를 지나가 지휘해서 운영 관리하고, 요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비 경험비 쓰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지만 가족이 낭비력이 있다 라고 하면 가족들의 어떤 이
상황을 또 고려해서 신탁 설계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지원만 하고 있고요. 사례는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요약해서 보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 미성년 손자녀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재산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 배우자의 치매의 초기 내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대비해서 후견 기능을 넣어서 신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손주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 연속 실제 연속 구조 짜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부의 수단까지. 어떤 분은 자기의 모교 초등학교에 기부를 하라. 기부를 하고 나머지 자녀들 이제 배분하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례 1까지는 제가 이제 원래 요 장표는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기 전에 직원들 교육 자료로 쓰면서 10개 사례를 만드는데 이 중에 3개 빼고는 다 유사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 자녀를 위해서는 신탁이 필요하죠. 장애인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자면 장애 아들 딸보다 내가 하루만 더 길게 살고 싶다. 왜냐면 본인 사고에는 애들이 관리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소한 홀로서기 작업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신탁이 가능하고요. 남극에 있는 아들, 그 다음에 치매 걸린 아내, 뭐 이런 사례들 쭉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황혼 결혼, 이쪽도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좀 못 보시면 재혼을 하게 되면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시려는 분들도 신탁이 필요하고 이혼하신 분들 또 걱정이 많이 되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더더욱 걱정이 되고. 한번 헤어지면 남보다 못하고 왼수가 되는 구조라서 절대 내 재산을 애한테 넘어가서 애 거를 전 남편, 전 아내가 절대 소원 못 되도록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배우자를 위해서 상속 신탁을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제 우리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신탁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면 쭉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상속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냥 뭐 보통 상속분이 얼마냐라고 따지면 괜찮은데 이게 기여분이 있고 기증여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로직이 좀 복잡합니다. 요거는 오늘 한번 밑에 한번 가리고 여러분들이 홍길동부터 해가지고 쭉 오영재한테 배분 비율을 한번 정해보시고 유류분 침해 안 쬐는지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혹시 어려우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걸 안 해보시면 놓치기 쉬운 구절이에요. 그냥 시험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이 유류분은 이게 이제 유류분 때문에 신탁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차등 배분에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언공조 아니면 신탁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우리 역으로 활용하죠. 유류분을 신탁이 못 깨지만 유류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탁 의지가 엄청 강하다. 절대 누구한테 주기 싫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류분은 가만 냅두면 법정 상속분만큼 줘야 되는데 이거 신탁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의 반만 줘도 되고 아니면 전부 다 딴 사람을 줬다가 소송 걸면 반 뺏길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오히려 우리 신탁을 활용하는 어떤 자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그 우리 저희 이영호 세무사가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뭐 텍스 플랜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재산을 쭉 분석을 하고 해서 쭉 이런 이제 로직으로 상세가 설계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그 이영호 세무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삼성 그룹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놔가지고 상세법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증여세 쪽.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절세할 수 있는 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주 제한적인 툴. 그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섞어서 하는 툴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용호 세무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좀 들으시면 오히려 더.